9월 26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상 최초의 교회는 교회당도 예배 형식도 또 직분도 없었으며 단지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3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이렇게 나와있죠. 오순절날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셨고 이날은 최초의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학습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오순절이었다, 2장 1절 말씀, 그다음에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다음에 2장 5절에서 13절 말씀, 각국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과 외국인들의 반응,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퀴즈 보기로 하죠. 다음 중에 본문에서 묘사되어 있는 성령이 임하실 때의 모습이 아닌 것은 2절, 3절 내용이죠. 1번 비둘기, 세찬 바람, 3번 혓바닥, 4 불길, 1번 비둘기죠.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이었다. 1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의 칠대절 중에 하나입니다. 초실절, 즉 첫 열매를 수확한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에 해곡식을 바치고 봉헌하기 위함이며 이날은 주간의 첫날이며 교회가 주일 일요일에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5절 22절, 민수기 28장 26절 31절, 신명기 16장 9절 12절에 보면은 이 오순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 절기의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제사로 바쳐진 양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전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초실절, 첫 열매를 딴 것을 봉헌하는 날이고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순절. 오순절에는 핵곡식으로 만든 빵 두 개를 바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 보면은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바람이란 단어는 영, 스피릿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 말씀 있죠. 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갑자기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길과 혓바닥 같은 모습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려앉았고 그들은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방언은 그리스 말로 언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장 8절에는 지방말 또 사투리의 뜻으로 쓰여지고 있죠.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원래는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지만은 교만해져서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도전하기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언어를 뒤섞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각국 방언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수를 증언하게 하시는 큰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세상에 언어가 하나뿐이라는 것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다가 신학당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했다. 자, 벽돌을 빗어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썼다. 또 그들은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힘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와 같이 사람이 교만하여 짐으로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말을 같이 쓰지 못하게 흩으셨습니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고 또 언어도 또 한 가지로 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죠. 첫 번째, 성령은 태초부터 있었고 창조 때에도 일하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슬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체이심을 표현하고 계시죠. 구약시대에서 사사나 예언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일시로 임하셨고 일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사사 온리엘, 그 다음에 6장 34절에 사사 기도원,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기상 16장 13절에 주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와 같이 그 특별한 예언자나 또 사사에게 일시로 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는 성도들 안에서 거하시면서 영원히 사시게 되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표시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신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러시면 목표인 소망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임하신 성령님이 다시 임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장 5절에서 13절 말씀, 좀 긴 본문인데 그걸 다 적었습니다. 각국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과 외국인들의 반응인데 5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을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죠. 원래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 여러 배경을 가진 유대교인들이 각국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세계 명절, 특별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순례하였기 때문입니다. 디아스포라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원래 자기가 살던 땅에서 떠나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단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디아스포라라 하면은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 이후에 바벨로니아 각 지역과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간 유대인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고 있죠.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의 포로 때문에 시작되었죠.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유대의 왕국을 정복한 뒤에 유대인들의 일부를 노예로 삼아 끌고 갑니다. 바벨로니아를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기원전 538년에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용하실 때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일부는 자발적으로 그냥 유배지에 살았습니다.
초대 유대인 역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화적으로 가장 창조적이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성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인구의 40%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바깥에 살던 유대인의 수는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0%는 로마 지구간에 살고 있었지만은 팔레스타인을 자신들의 종교 생활과 문화의 중심지로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이미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대 유대교의 중심지는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독일, 폴란드, 러시아, 미국 이와 같이 그 주요 중심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유대인의 공동체는 점차 뚜렷이 구별되는 언어, 의식,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어떤 공동체들은 다른 공동체에 비해서 비유대교적인 환경으로 보다 철저하게 빠져들어갔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컸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말씀드린 아까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 두 곳이었습니다. 이 두 곳은 단지 규모가 큰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가운데서도 유대교의 신학과 성서 해석 방법들을 만드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이 두 지역 외에도 세수없이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역으로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온 지역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 현재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나오죠. 그 바데는 미디안 동편에 있는 나라로서 인도로부터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또 주민은 무술에 능하였고 강대국이었으며 기원전 256년에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여서 500년간 태평하게 지냈다가 로마에게 강점하였고 지금은 이라크의 한 지방이 되었습니다. 또 메데라는 그 디아스포라 지역이 나오는데 산이 많은 나라로서 북은 카스피해, 동쪽은 사막, 남은 페르시아, 서쪽은 아수리아, 알메니아가 있습니다. 고대 유럽 민족으로서 7세기에 페르시아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람이란 그 디아스포라 지명이 나오죠. 엘람은 셈의 장자인데 그의 자손이 수기야 남방과 바사 동편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그 지방 이름을 엘람이라고 하고 그 지방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엘람 지역 사람들은 페르시아만에서 카스피해 사이에 거주하면서 활로 유명했던 족속입니다. 이들의 영토는 동쪽으로 티그리스강, 서쪽으로 바벨론, 북쪽으로 메대에 의해 경계지어지는데 고대로부터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면은 현재 터키 지역에 갑바도니아, 본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 네 개 그 지명이 나오죠. 그래서 시리아 북쪽 거기가 갑바도니아, 흑해 밑쪽이 본도, 그 서쪽이 비두니아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르기아는 그 남쪽입니다. 그다음에 밤빌리아는 더 남쪽 지중해 쪽에 붙어 있죠. 그 외에도 현재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구레네, 그 리비아 그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구레네라는 곳이가 있고, 그다음에 리비아. 그리고 그 외에도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 이런 모든 지역이 그 디아스포라입니다. 학습 문제 보기도 하죠. 방언으로 제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나? 11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했죠.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